나는 그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다. 아마 그렇겠지. 자네 말 그대로야. 나는 볼 걸 못 보고 있고 나 자신도 남의 눈에 보이지 않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어.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여기에 밖엔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 나는 말을 끊고 촛불에 비친 내 손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무엇인가를 느끼는 거야. 뭔가가 나하고 연결되려 하고 있어. 그래서 꿈속에서 누군가 나를 찾고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이야. 필시 무엇인가와 연결되려고 하는 거겠지. 그런 느낌이 들거든. 이보게, 나는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고 싶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자네 힘이 필요한 거야. 양산아이는 잠자코 있었다. 나에게도 그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침묵은 몹시 무겁고 마치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침묵의 중력이 내 어깨에 묵직하게 얹혀왔다. 나의 사고조차도 그 중력의 지배하에 있었다. 나의 사고는 그 축축한 중력 밑에 사는 바다 깊숙한 곳의 물고기처럼 으스스하고 딱딱한 옷을 걸치고 있었다. 가끔씩 촛불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양산아이는 눈을 그 촛불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혹이나 오랫동안 그 침묵은 계속되었다. 자네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루었지.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을 이루었어. 그것이 누구 탓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자네가 거기에 덧붙여 놓은 것에 있지. 자네는 무엇인가를 잃을 적마다 그것에다가 다른 무엇인가를 덧붙여 놓고 와버린 거야. 마치 무슨 표시처럼 말이야. 자네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자네는 자신을 위해 따로 간직해뒀어야 할 것까지도 거기에 두고 와버린 거지. 그래서 자네 자신도 조금씩 조금씩 마멸돼 왔던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짓을 했던 것일까? 모르겠는걸. 하지만 그건 아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겠지. 무슨 숙명 같은 거겠지. 뭐라고 할까? 꼭 맞는 말이 생각나진 않지만 흐름이라고 나는 말해보았다. 그래, 그거야. 흐름. 나는 생각해. 다시 한번 인생을 새 출발하더라도 자네는 필경 또 같은 짓을 되풀이할 거라고. 그것이 흐름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흐름이라는 건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다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게 되고 마는 거야. 손을 쓰기엔 늦는 거지. 그래서 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춤을 추는 거야. 라고 양산아이는 말했다. 음악이 울리는 동안은 어쨌든 계속 춤을 추는 거야. 내가 하는 말 잘 알아듣겠어? 춤을 추는 거야. 계속 춤을 추는 거야. 왜 춤추느냐 하는 건 생각해선 안 돼. 의미 같은 건 애당초 없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발이 멎어버려.
한번 발이 멎으면 이미 나로선 어떻게도 도와주지 못하게 되고 말아. 그러면 자네의 연결고리는 모두가 없어지고 말아. 영원히 없어지고 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네는 이쪽 세계에서 밖엔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말아. 자꾸자꾸 이쪽 세계로 끌려들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발을 멈추면 안 돼. 아무리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데 신경 쓰면 안 돼. 제대로 스텝을 밟아 계속 춤을 추어대란 말이야. 그리고 굳어버린 것을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풀어나가는 거야. 아직 늦지 않은 것도 있을 테니까.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쓰는 거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분명히 지쳐 있어.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있어. 무엇이고 모두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발이 멎어버리거든. 나는 눈을 들어 다시 벽 위의 그림자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하지만 춤을 추는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양산아이는 계속 말했다. 그것도 남들보다 멋지게 추는 거야. 다들 감탄할 만큼 능숙하게. 그렇게 하면 나도 자네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니 춤을 추는 거야. 음악이 계속되는 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댄스 댄스 댄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루었던 많은 것들, 친구나 연인처럼 유형의 것도 있을 테고요. 어린 시절의 꿈이나 기대 같은 무형할 것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잃을 때마다 그것과 함께 사라진 나의 일부들. 어쩌면 내가 잃어버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들과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체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와 연결된 것들이 영원할 거란 착각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는 건가 봐요. 하지만 가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암울하게 느껴지고 마음을 둘 곳이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이 모든 것과 끊어졌다고 여겨질 때. 그럴 때면 양산아이의 말을 생각합니다. 춤을 추는 거야. 발을 멈추지 말고 다들 감탄할 정도로 능숙하게. 음악이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만이 나를 이 세계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것. 이봐 유미오 씨, 라고 나는 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요? 당신은 정말로 거기에 있는 거지? 물론이죠, 라고 그녀는 말했다.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을 거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히 사람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꿈을 꾸었어. 라고 나는 말했다. 알고 있어요. 가만히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자면서 꿈을 꾸며 내 이름을 부르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봐요. 무엇이든 진지하게 보려고 하면
어둠 속에서도 제대로 보이는가 봐요. 나는 시계를 보았다. 4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새벽녘의 짧은 시간. 생각이 깊어지고 굴절되는 시간. 내 몸은 차가워지고 다시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건 정말로 꿈이었을까? 그 어둠 속에서 양산아이가 사라지고 유미호 씨도 사라졌다. 나는 그때의 갈 데 없는 절망적인 고독감을 또렷이 기억해낼 수 있었다. 유미호 씨의 손의 감촉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그것은 아직 내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현실 이상으로 사실적이었다. 유미호 씨는 내 팔 안에서 푹 잠이 들었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내 몸 속에는 한 조각의 잠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말라붙은 샘처럼 나는 깨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몸을 감싸 안듯이 살며시 오래도록 껴안고 있었다. 이따금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위해 울고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위해 울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울었을 뿐이었다. 유미호 씨의 부드러운 몸은 내 팔 안에서 따사로운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시간이 현실을 새기고 있었다. 이윽고 조용히 날이 밝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머리맡의 자명종 시계 바늘이 현실의 시간에 맞추어 천천히 회전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조금씩 조금씩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내 팔 안쪽으로 유미호 씨의 숨이 내뿜어져서 그 부분만이 따스하게 젖어 있었다. 현실이다.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여기에 눌러앉는 것이다. 이윽고 시계 바늘은 7시를 가리키고 여름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바닥에 살짝 이그러지고 네모진 도형을 그렸다. 유미호 씨는 푹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젖혀 귀가 드러나게 하고 거기에 살며시 입술을 가져갔다.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 하고 나는 그대로 3분이나 4분쯤 생각하고 있었다. 말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표현이 있다. 목소리가 그럴듯하게 잘 나올까? 내 메시지가 현실의 공기를 그럴듯하게 잘 흔들 수 있을까? 몇 가지 문구를 나는 입속으로 중얼거려 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명료한 것을 골랐다. 유미호 씨, 아침이야. 라고 나는 속삭였다. 프랑스의 화가 툴루즈 로트렉의 침대에서의 키스입니다. 세기 말 파리의 몽마르트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화가 로트렉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 두 번의 사고로 하반신의 성장이 멈춰 난쟁이가 됩니다. 신체적 결함 때문에 귀족 사회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우울증을 가졌던 그는
집을 떠나 몽마르트에 머물다시피 하며 물랑루즈에서 일하는 댄서들 그리고 유녀들을 모델로 한 그림을 많이 남겼습니다. 세상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그림들이지만 그의 그림이 우울하지만은 않은 이유는 그가 자신의 장애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장소에서도 인간 그 자체를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로트렉은 왜 그런 사람들만을 그리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또는 어떤 곳이든지 추하다고 여기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사람들이 그다지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는 곳에 의외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나는 여기에 감동받는다. 2015년 발렌타인데이에 했던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명화 설문조사에서 8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로트렉의 그림 침대에서의 키스입니다. 술꾼들에게 시달리며 고단한 하루를 보냈을 두 사람이 침대 위에서 키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간단한 두 팔로 서로를 단단하게 끌어안은 포즈에서 로맨틱함보다는 서로에 대한 위로와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로트렉이 그리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인간에 대한 애정, 서로에 대한 애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더 이상 출구가 없을 정도의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곁에 있는 사람만이 희망이 되는 그런 것들을 로트렉은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사라지지 말아요입니다.